일요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겨울치고는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안은 오전까지 구름이 많겠고요. 남해 먼바다와 제주 전해상, 그리고 동해상은 바람이 강하고 물결이 높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요일은 음력 12월 8일입니다. 소조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제주의 고고조는 15시 24분에 206cm를 보이고요. 목포의 고고조는 18시 39분에 361cm로 저조대와 291cm 차이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이 0.7m 이내로 낮게 일겠는데요. 서해상이 0.1m 이내로 가장 잔잔하겠습니다. 수온은 작년 이맘때와 비슷하거나 높겠는데요. 서해안이 5도로 가장 차갑고 제주가 19도로 가장 따뜻하겠습니다. 이어서 병풍도 북방의 조류 정보입니다. 세 곳 가운데 가장 느린 1.3노트를 보이는데요. 공구시 공구군에 남남동의 최강 낙조류를, 15시 23분에 북북서의 최강 창조류를 보이겠습니다. 끝으로 부산항의 항만 해양지수입니다. 하역하실 때 큰 어려움은 없겠는데요. 내해는 이렇게 안정적으로 초록색을 보이겠습니다. 또 갈색을 보이는 부분은 경계 단계로 내해보다 바람이 강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일의 바다 정보 전해드렸습니다.